안녕, 응가 오늘은 성령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문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언약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을 언약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땅에 있는 일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오직 네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두려움과 가득 찬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오직 내 후손들만 여호수아의 갈렙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누름표가 있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예, 정답.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여리고를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벽을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의 발이 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잘못 들어 있네요. 성경 보석이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이 먼저 요단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의 발이 강이 닿았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1번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눈부가 있네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메고 나른 것은 무엇이었나요? 3번 정답. 다음은 여리고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요기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 반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성에 일곱 번 돌아라. 나팔이 불고 소리를 냈지만 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라합도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대로 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다 도시에 점령하고 라합이 그었어요. 하나 있는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찾는 게첫 시작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정답. 이번에는 이거 드릴게요. 삼손의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수의 불순종했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제목.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또다시 하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땅 다스리도록 했어요. 하지만 하나 있는 삼손을 택하여 백성들이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이에요. 언니네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이 아들이 삼손의 하나님과 세 가지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지켜야만 했어요. 그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들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먹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었어요. 어느 날 삼손은 그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지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눈 보겠네요. 삼손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것들을 만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맞아요. 정답.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캐물었어요.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삼손이 들릴라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가 와서 삼손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지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깨물었어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이 들으려는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끈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이 짧아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온데 간없이 사라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가둬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다음 드라마는 성견보살이 찾았습니다. 믿음의 반패. 블레셋 사람들은 도착했을 때 그네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문을 열게 하여 감옥에 겨둔 뒤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무슨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정답.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가짜 신을 모신 다곤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의 가짜 신은 모인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느님의 마지막 힘을 더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여기 삼손이 보이나요? 없네요.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 기둥이 옆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다시 강한 힘을 주셨나요? 예,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상형 책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